올해 4월 1일부터는 법인 납세자도 국선 대리인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영세 법인 납세자도 과세 전 적부심, 이의신청, 심사청구 시 국선 대리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데요. 달라진 국선 대리인 지원 요건과 신청 방법, 지금부터 알아봅니다. 국세청은 2014년 국선 대리인 제도 법제화 이후 영세 납세자들의 권리 구제를 두텁게 지원할 수 있도록 지원 대상을 지속해서 확대해 왔는데요. 특히 시행 초기 청구세액 1천만 원 이하 사건에만 지원하던 국선 대리인 제도를 2018년에는 청구세액 3천만 원 이하로, 2023년에는 청구세액 5천만 원까지로 지원 범위를 대폭 확대했습니다. 또 시행 초기 이의신청, 심사청구 시에만 지원하던 국선 대리인 제도를 2020년부터는 과세 전 적부심에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는데요. 아울러 올해 4월 1일부터는 영세 법인 납세자도 지원 대상에 포함해 국선 대리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따라서 올해부터는 종합소득금액 5천만 원 이하, 보유재산 5억 원 이하의 영세 개인 납세자와 매출액 3억 원 이하, 자산가액 5억 원 이하 법인 납세자가 5천만 원 이하의 과세 전 적부 심사 청구나 이의신청, 심사 청구의 불복 청구 제기 시 국선 대리인을 지원받을 수 있는데요. 다만 상속세나 증여세, 종합부동산세 관련 청구는 국선 대리인 제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렇게 지원 요건을 충족해 국선 대리인의 무료 불법 대리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는 국선 대리인 선정 신청서를 작성해 가까운 세무관서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거나 국세청 홈택스나 손택스를 통해 온라인으로 제출하면 되는데요. 이때 국선 대리인 선정 신청을 받은 세무관서에서는 적격 여부를 확인해 신청일로부터 5일 이내 국선 대리인 선정 신청 결과를 통지하며, 국선 대리인이 선정된 영세 납세자는 청구서 작성을 비롯해 법령 검토, 자문, 증거서류 보완, 국세심사위원회 참석 및 의견 진술 등 불복 대리 서비스 전반을 무료로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불복 청구서 제출 전이라도 국선 대리인 선정을 신청하면 청구서 작성 단계에서부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한편 2024년 3월 말 기준 관련 경력 3년 이상의 세무사, 공인회계사, 변호사 324명이 국선 대리인으로 위촉돼 영세 납세자의 권리 구제를 돕기 위해 활동하고 있는데요. 특히 지난해에는 청구세액 요건 완화로 지원 건수가 전년 대비 30.4% 증가해 모두 541명의 영세 납세자에게 국선 대리인을 지원했으며, 국선 대리인을 지원한 경우 인용률이 세무대리인 미선임 시에 비해 2배 이상 높게 나타났다는 점은 국선 대리인 제도가 영세 납세자의 권리 구제에 실질적으로 기여하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과세관청은 청구인이 대표이사로 등재된 법인이 부가가치세를 누락한 사실을 확인하고 청구인을 제2차 납세 의무자로 지정해 부가가치세 1,400만 원을 납부 고지했는데요. 하지만 국선 대리인은 청구인이 명의를 빌려주었을 뿐 경영에 관여해 지배적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았음을 실제 주주인 대표이사 확인서와 녹취록, 금융거래 명세 등으로 입증해 부가가치세 취소 결정을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과세관청은 주택 양도 후 1세대 1주택 비과세로 판단해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은 청구인에게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인 모친의 주택 소유를 확인하고 1세대 2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800만 원을 결정 고지했는데요. 국선 대리인은 양도 당시 청구인의 모친이 노환으로 요양원에 거주하고 요양비용도 스스로 지급하는 청구인과 별도의 세대임을 요양비용 수납대장과 계좌거래 명세, 자금 출처 등으로 입증해 양도소득세 취소 결정을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국세청은 국선 대리인 제도가 영세 납세자의 권리 구제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내실 있게 운영할 방침인데요.
영세 납세자를 위한 든든한 지원 제도로 앞으로도 더 많은 영세 납세자의 권리 구제에 국선 대리인 제도가 도움이 되길 기대하겠습니다.